야박하다 여기. 누림부야 누림부. 아름답다. 왕초에서 봤어. 아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먹을까. 어 말도 안 돼 진짜. 조기 뼈 발라서 한 입 먹어. 장작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우리 왕이 자리를 놓은 거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런닝맨이 선택한 이번 왕은. 말도 안 돼. 아니지? 투표 안 했지? 유재석 없는 런닝맨 한번 보자고. 누굴 찍지? 여왕이 되면 뭐하지? 지금은 반란군일 뿐이요!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침입니다. 먼저 나오시는 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호주가 이렇게 부지런한 스타일은 아니구나. 그냥 기운이 없네. 그냥 기운이 없네. 나 부지런해! 나 부지런해!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제일 늦게 나오면서 뭐가 부지런하냐? 나 부지런해! 아름답다, 아름다워. 나 어려운 건지 몰랐지. 야, 교주, 아름답다, 아름다워. 어, 야, 정말. 오늘 레이스는 2012 런닝맨의 선택 레이스입니다. 선택 레이스? 전주는 맛의 고장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맛집을 도는 맛대맛 레이스를. 와! 맛대맛 레이스입니다. 두 개의 음식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음식을 골라서 그 미션에 도전에 성공하고 나면 다시 두 개 중에서 또 골라서 총 4단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4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한문 왕자의 한 획을 완성하게 됩니다. 왕자를 완성해서 최종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분은 오늘 런닝맨의 왕이 됩니다. 이게 왕이 자리를 놓은 거야! 수용지를 찾아 투표를 하세요. 진짜 이러면 제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김정구! 이게 무슨 왕이야! 나 왕이에요! 왕이 되면 최종 레이스에서 가장 큰 권력을 줄 수 있으니까 먼저 레이스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종 레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전주 비빔밥, 전주 콩나물 국밥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먹을까? 콩나물 국밥. 아 전주 비빔밥도 좋긴 한데 아 그래도 아침이니까 이제 국밥이 좋지. 국밥. 아. 전주 콩나물 국밥을 먹네 드디어. 아침부터 비빔밥과 함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네 런닝맨. 오케이 런닝맨. 오케이 도착. 오케이. 이곳이 시원하기로 유명한 전주 콩나물 국밥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네. 콩나물과 관련된 입장이에요. 예. 국밥을 말아서 아 말라고요? 이거를 말아서 시원하게 드시죠. 이거를 말아서 이거 넣으라고요? 화장실인데요? 뭐야? 그러니까 아 김종국